아니요, 지금 제키였는데 전화를 했어요. 이제 시작해 주세요. 오늘 무슨 그림 그리실 거예요? 운동이. 네, 색칠해 보세요. 제가 아무나 쳐서 꽃밭도 없고 식판도 없고 아무나 쳐서 밤밭에 들어가면은 이기는 게임이고 다른 데 쳐갖고 나갔다고 하고 쳐갖고 꼬리는 있다고 하고 누가 많이 꼴 집어넣는지 주는 거거든요. 이 그림의 특징이 있나요? 식판도 없어요. 꽃밭도 없고 그냥 쳐서 이 공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. 이 그림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? 우리 같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. 지금 이 시국이지라 이제 집에서 하는 게 많은데 그림을 자주 그리시는지? 어쨌든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리고 센터에서 아니 안티 가서 사무실에 불을 그리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또 어떤 그림에 더 도전해 보고 싶으신지? 이거 말고 사과님을 때리는 애가 있거든요. 그거 한번 그리고 싶어요. 환자분하고 사과님을 쌓았는데 환자분이 담배 피는 데서 막 때리는 거예요. 사과님 바로 빵 차갖고 배에 맞아갖고 그 구르방에 가갖고 묶어놓고 손길이 주사 놓고 그랬어요. 고맙습니다. 네.